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적용 체질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이제 적용까지 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단에서 많이 들었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초등학교를 나오면 초등학교 들어온 동생을 가르칠 수 있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닌데 못 가르쳐요. 왜?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사람 마음,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오늘 영혼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야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길가밭이 듣고 끝내는 것이 용 결심해 봅니다. 나도 적용해봐야지. 그런데 안 돼요. 그 사단이 끝까지 적용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다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다. A가 뭐냐?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오늘 듣고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인도 하니까 교회 같네, 교회 같아. 이야, 오랜만에 찬양 드리니까 눈물 날라 그래. 오랜만에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늘 오랫동안 평생 들어왔고 그런 시간,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듣다 들으니까 너무 감동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교육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도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씀 가지고 복음적 관계 회복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영 선수 하면 모두 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딴 이 박태환 선수를 떠올리는데 사실 그전에는 누가 우리나라 이 수영의 간판이었느냐? 아시아의 물개 고 조오련 선수입니다. 아시아의 물개입니다. 조오련 선수는 대한 이 해협을 수영을 해서 건너고 도보 해협도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오련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수영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50년 내가 수영을 했는데 수영은 힘을 빼는 것이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물이 친구를 삼아준다. 힘을 빼라 그런 말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떤 의미로 모두 다 좀 경직되어 있다. 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 영계 성도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장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주사에 맞으러 가잖아요. 예방주사. 그러면 막 전부 다 막 어릴 때 뭐 주사 놓는다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막 그렇게 긴장을 하니까 주사를 맞을 참부 막 힘을 주죠. 간호사가 뭐라 그래요? 힘 빼요, 힘 빼요, 힘 빼야 덜 아파요. 힘 주면 더 아파요. 힘을 주면 더 아파요. 왜냐 근육이 확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되는데 영적인 삶도 그래요.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힘을 빼야 돼요. 무슨 힘을 빼란 말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뭐냐? 언제나 내 주장, 내라고 하는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이게 힘입니다. 영적 힘이요. 이게 확 들어있어요. 일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못합니다. 듣고 끝이요.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말씀 다 그 밑에 다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응답 못 받아. 하나도 적용하고 간증할 게 없어. 뭐 그게 포럼이 안 돼. 포럼.
늘 자기가 우선돼서 자기가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오늘부터 힘 빼시 바랍니다. 힘을 쫙 빼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나 중심. 창세기 3장의 예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가졌던 이 습관, 이 체질, 이거 깨뜨리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새 틀로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다 바뀌어져야 돼.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 들으면서 개혁해야 돼요. 개혁.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 개혁주의예요. 장로교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를 그래요. 리폼이 뭡니까? 폼을 바꾸라는 겁니다. 폼을. 어디로 바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교회 갈 때 표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 다 개혁해라. 이렇게 될 때 어디 됩니까? 오늘 바로 제목입니다. 복음적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복음적 관계. 다른 그 뭐 의논해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아니요. 복음적 관계 회복.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적 관계 회복. 이건 뭐 영혼이 가는 거지요. 복음적 관계 회복.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제사장 미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제사장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애굽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제사장 나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지요. 출애굽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는 시내산으로 불러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뭐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 그 언약 체결 조건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줬는데 그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지켜야 될 관계, 그 내용, 내용 있죠. 그걸 대신계명이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 대신. 자, 오늘 살펴볼 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계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계명, 대인 계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명백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핵심이다.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뭐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뭐요? 주의 전을 사모하지요.
다른데 흔들리지 않죠.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죠. 예배를 사모하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심령 속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바로 영적 정상 상태라 그래 말합니다. 그 영적 정상 상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제는 뭐 나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복음적 관계 회복자로 그렇게 서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살펴볼 여섯 가지 대인관계의 계명을 통해서 이런 복음적 관계 회복자로서의 이 삶을 살면서 237 나라 살리는 24 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가문 살리는 관계 회복입니다. 12절 봅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인관계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합니다. 카베드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할 때 하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카베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단순히 존경할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한 이유가 어딨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겠냐? 그 말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개망난이야, 그냥. 부모의 기도 제목이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건 가짜예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 오늘 대표적으로 좀 나왔는데 잘 걸렸다. 어떻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지요. 우리에게 청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부모들, 형제들 괴롭혀. 쫄짱부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절에서 믿고 저 사람 절에서 틀렸고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단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워할 줄을 몰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상하게 사랑스러워.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 하나님 쓰시죠. 부모 공경 하나님 의식하고 가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첫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다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의 부모님은요 그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그 자세가 벌써 안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밝히고 있어요.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 복음 증거에 대해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이 생명 구원의 쓰임 받기 때문에 생명이 길리라. 생명은 죽게 있어요. 생정명.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지. 생명 거두가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너 생명이 길리라.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겠어요. 너가 잘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이 여러분요, 평상시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적 관계 회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관계,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비단 부모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뭐요? 불신 형제 있죠. 또 불신 자녀, 불신 친척, 불신 친구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도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됐는지. 제가 볼 때 이런 관계 회복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서론 양보예요. 서론이 뭐예요? 서론이 물질입니다. 또 하나 자존심입니다. 이 세상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딱 두 개예요. 물질, 자존심. 이 두 개 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자기 수호에 들어갔고 사단이 교인들 또 여러분처럼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 물질 자존심 이걸 딱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여기 거의 다 넘어집니다. 물질 자존심.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라. 날마다 죽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자존심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오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팍팍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니어서 그래서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움이란 것은요. 영적 싸움 하니까 영적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지금. 사단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도요.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본색 다 나와버려요. 자존심. 이 마지막 보루라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마지막 시험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가다 보면 자존심 팍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할 때 있다고. 자,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서론 가지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사단 전략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서론 가지고 싸우잖아요. 물질 가지고 싸우잖아요. 자존심 싸움하고 있잖아요. 다 당해요, 사단이. 다 잡혀있어요. 교회마저도 그렇다니까, 지금. 지금도 불신 가문에서요,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님을 안 믿고 혼자 믿으니까 밤에 어디 가노? 왜 늦게 오노? 막 많을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꽉 잡으세요. 분명한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원어에 보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강조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요, 그대로 그렇게 핍박하던 부모님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 본다니까요.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 나오는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입에서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회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진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청년들, 저는 청년 때 밤에 늘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밤 11시 되면 교회 왔어요. 그 의자에서 기도하고 유년부실에서 혼자 아무도 없어. 딱 의자에서 기도하고 기도 딱 하고 나서 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불 딱 켜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세수하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고 몇 년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하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시간 비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제가 청인 때 그러죠 집사 장로 때 저분은 기도하는 분 닉네임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붙어 다녔어요.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 평생 책임져 버려. 아멘. 하다 말지 마시고 기도.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 못하게 다른 건 뭐 관심 없어요. 말씀 적용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딱 그것만 합니다.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 못하게 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애된 권세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모르도록 하고 사용 못하게 그 사용 못하잖아요. 다 당하고 있잖아 사단에게. 이 사람 이래서 믿고 저래 저 사람 믿고 이래저래 다 미워 가족들 다 미워 원수가 집에 다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요 이럴 때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행사가 많고 뭐 모임 많고 이래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각 전도회 우리 청년회 우리 뭐 대학부 또 꼼짝 못하니까 뭐였어 뭐 중보기도 시간 가지라. 오늘부터라도 이런 불신 감원 명단 놓고 서로 공유하시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가 최고 수준 높은 기도거든요. 그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이 불신 감원들 서로 오픈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 기도 제목 이거다. 근데 나를 서로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333 기도하고 있잖아요. 월화목 저녁 9시 333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함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이 들어보면요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막 자유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들 막 이 보면요 젊을 때 막 여러분처럼 기도 운동하고 막 청년 때 막 이거 안 해놓으니까 지금 장로가 되어도 기도 벌벌 떨어. 기도를 막 잘 못해. 기도를 해야 돼. 자유롭지 못해. 왜?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
직분 맡은 분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단 5분이라도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기도해 보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입으로 이게 통성 기도 같아요. 가족끼리 같이 기도 좀 하나도 같이 기도할 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기도가 확, 기도의 가난함 확 그냥 이 공포에서 빠져나온다고.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많이 할 때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다 정지가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은 도리어 더 가문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전화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 살리는 관계 회복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 이후에 있는 다른 계명은 전부 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 것들 탐내는 것도 하지 말라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결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요소들이에요.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분노, 시기, 질투, 의심 이런 인간관계를 깨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 사건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적 관계 회복자로서의 미션을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거 안 생깁니다. 오히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제가 늘 자랑하듯이 말하잖아요. 지구상에 나는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미워한 적이 없고 싸운 적도 없어.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격투기를 군대에서 3년 동안, 태권도 3년 동안 만 3년 했어요. 그때 35개월 15일 했어요. 태권도. 교회 나가는 거하고 태권도. 그거만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격투기를 많이 했는데 넥살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싸울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긴다니까. 뭐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지. 또 내가 또 자존심이 센데 그 건드리지 만약에 했는데 선방을 했다면 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셨지. 은혜지, 은혜. 하나님 은혜인데 사람이 밉지라니.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가 돼. 그래 말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은혜 충만 이거는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인격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집에 남편이 왼수 같아요. 남편이 미워. 그게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자식이 미워. 귀찮아. 짜증나. 쳐다보면.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족이 사람이 다 존귀하게 보여. 소중하게 보여. 성령 충만하면 다 자식이 다 문제투성이로 보여.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각이 달라진다. 시각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뭐 우리 청년에 우리 대학교 뭐 우리 구역에는 우리 뭐 우리 기관에는 우리 누구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다 틀린 거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내 시각이 문제구나.
내 보는 눈이, 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구나. 복음적이 아니구나. 내가 성령 충만 하는구나. 그렇게 빨리 생각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적용하게 되면 응답받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 충만하면. 뭐 전도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만난 사람이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냥 그냥 만나면 영접식이에요. 이번 주 나도 영접식이었어요. 영접식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어쩌고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아냐? 모르면 영접 메시지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로널드 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체험한 성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한 아직 그 믿음의 삶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가 이 뭐요? 복음적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를 생명 살리는 복음적 관계 이래야 돼요. 생명 살리는 복음적 관계, 살리는 관계, 죽이는 거 하지 말고, 없애는 거 하지 말고, 살리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부모님을 무척 그렇게 공경하는 한 청년이 있으세요. 특별히 까다로운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맞춰 드리려고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반대에 부딪히니까 평상시에 날 부모님을 말씀을 거역한 지가 한 번도 없는 이 청년이라 하는 수 없이 부모가 반대하니까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그 자매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자매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자매 결혼을 하겠다. 그것도 어머니가 또 반대했어요. 계속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어머니와 꼭 닮은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어머니하고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 성격이나 또 그 모습이 비슷한 여자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반대 안 하겠지 해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자. 인사를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저도 집사람하고 평생 살고 있지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반대예요. 부산과 서울의 문화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뭐 습관, 문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막 피 튀기 싸웠어요. 싸움이 자주 있어요. 얼마나 말 아이들 자태우고 가면서 싸우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좀 급한 편이잖아요. 근데 막 엄청 느리지. 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벌써 헤어졌어도 10번, 100번도 헤어졌을 것이다. 벌써 끝났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복음적 관점에서. 복음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진짜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다툴 일이 없죠. 뭐 저 다 양보하니까. 저는 그러죠. 저는 완전 복음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니까 내가 다 양보하니까. 내가 먼저 복음 체질 되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 내가. 우리가요, 누구를 내 방법으로 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 방법으로 뭘 바꿔?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방법으로 잔소리 아무리 아이들에게 해도 아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 교육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감과 같다, 감. 아이들은 감과 같다, 그것도 떫은 땡감이다 그랬어요. 떫은 땡감이 달콤한 홍시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대.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이냐. 잔소리 대신에 존중해줘야 돼요. 인격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복음 모르는 최수종 씨 같은 분들도 그 탤런트 그분도 자식에 대해서 반말을 안 한다랍니까? 존댓말 하는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존댓말 하는데 그렇게 존중해준다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자식을,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라. 그 인격, 그 주장을 존중해주라. 존중하면 아이가 바뀌게 돼야 돼. 사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어떤 권한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이 되면 싸울 거 없지요. 다 양보해 버리는데 뭐.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자존심 물질하고 자존심이요 딱 똑같습니다 세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복음 체질 되면 다 내려올 수, 내려놨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늘 기도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내 품에서 다 천국 가셨어요. 제 품, 제가 형제 우리 오남일년대 오형제가 있는데 내 품에서 천국 가셨어요. 그거 축복이잖아요. 먼저 아버지 먼저 갑시다. 어머님은 그 내 품에서 천국 간, 아, 그렇게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형제들 중에서 내가 모시고 살았다고.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면요. 부모를 잘 모시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요즘 젊은 분들이 보면 부모님을 뭐 모시면 시집, 여자들이 시집 안 간다 그런 말인데, 그 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 몰라서 그래요. 모시고 살았다니까. 부모님을 다 모시고. 여러분들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내 기분, 내 감정, 내 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음적 관계 회복자, 이런 사람이 가문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현장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 치유하면서 입사 제자가 될 수 있다. 아, 이번에 오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느냐가 따라서 응답이 됩니다. 희미하고 확실치 못한 건 사단이 다 가지고 놀아요. 확실하게 되어 신앙생활을,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이 다 복음적 관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들, 우리 모임이 다 복음적 관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대신, 대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복음적 관계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교육자들 함께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복음적 관계 회복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부터 복음 체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내 주장,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 통해서 말씀 역사를 하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정보기도 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단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간에 서로 정보기도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적 회복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적 눈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복음 가지고 정말 지역을 장악하며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과 사회 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